go. 띄우고. 그렇죠. You go. 엄마야, 펜이 왜안 나와? You go. You are go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하다시가 있는데 네가 왜 나와 이러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너는 가니? Do you go? 문제 완성. 어디 어디로 할 때는 투죠. 그래서 학교로는 투 스쿨이야. 투의 뜻은 어디 어디로란 뜻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학교로 어떻게 가니가 뭐다? 어디 어디로는 뭐라고 방금 가르쳐줬는데? 투 스쿨. TOTO 어디 어디로.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 Who는 누군데요? Who는 누군데요? 어디론데요? 아니 참 어떻게인데요? Do 그렇죠. 뭐라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버스 타고 간다. 뭐라고? 무슨 스쿨? 투 T O 어디 어디로 To you 너에게로 To school 학교로 I 좀, 다시 한번 더. 바이 버스. 버스다, 버스. I go to school by bus. 오케이. 그래서 바이 버스는 버스 타고 버스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버스 타고 어떻게 라고 물었더니 버스 타고 어울립니까? 어떻게 라는 말과 버스 타고 라는 말은 어울립니까? 어떻게 가요? 버스 타고 가요? 어울려 안 어울려? 그러니까 얘가 how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래서 이 대답 들으려고 how로 물어본 거라고 앞에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Okay. 그래서 I 물어볼 때 I는 you로 바뀔 거고 이 속에 들어있던 do를 앞으로 보내서 you 앞으로 보내서 do you go를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방법이 궁금하니까 how로 시작했고 how do you go to school? I go to school by bus.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냥 쓴다. 그러면 이런 표현은 be 동사 들어 있는 거야, 하다시야.
비 동사. 하다시. 하다시. 그러면 쓰다라는 하다시가 있단 얘기네? 그럼 쓰다라는 하다시가 있어요? 쓰다라는 하다시가 있어요? 쓰다라는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무지하게 많이 하겠다, 잠이나. 쓰다라는 하다시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왜 없을까? 그러니까 앞에 걸 모르니까 다음 것도 모른다, 그치? 쓰다가 right였어, right. 글씨 쓰다, right. 오케이. 그래서 비 동사 들어가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가는 문장이야. 그럼 그 다음 고민은 뭐야?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건. 더즈냐, 두냐? 그 더즈예요, 두예요? 그러면 그녀가 쓴다. 이제 만들 준비 다 됐네. 그녀가 쓴다. 누가 다 만들면 되네. 그녀가 쓴다가 뭐예요? 자, TS의 발음은 츠라고 발음하면 돼. 츠. She writes. 그녀가 쓴다. 오케이. 그럼 이제 누가 다 만들었으니까 누가 니 하면 되겠다. 그녀가 쓰니? 그렇지. Does she write? 그러면 문장 완성. 그녀의 이름 여기 있네. 그녀의 이름.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익숙하게 하는 게 하나도 안된 상태로 나랑 지금 1대1 수업하려고 하는 것 같아. 오케이, 뭐라고요?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오케이,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뭐를 뭐로 바꿔서 간단하게 표현합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를 뭐로 바꿔? Her name을 이쪽으로 바꿔요. 그렇죠. 그녀의 이름이란 뜻이니까 어차피 그것을 어디에 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녀의 이름을 어디에 쓴다 이렇게 대답해도 되지만 그것을 어디다 써도 됩니다. 아,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대답이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She write She writes it. On the paper. 오케이.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On the 그렇지. 근데 right야, right야. white. 그렇죠. She writes it on the paper. it은 뭐 대신 왔고, her name 대신 왔고, on the paper는 그 종이 위에 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종이 위에, 어디라는 말과 그 종이 위에, 어디 그 종이 위에 둘이 어울리나요? 그렇죠. 그래서 on the pap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었어?그렇지. 여기 소개 들어있던 does가 일로 나가서 does she write을 만들죠.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her name이니까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She writes it on the paper. 오케이. 벌써 10분이 넘었어. 그런데 우리 자빈이가 몇 문장 했냐? 이 시키. 보자. 내 문장했다, 이 새끼야! 다음번에 더 많이 해야 돼. 전번보다 네 문장이나 줄었어, 자민.
알았어? 똑똑히 준비하시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안녕. 다음 주 화목해 봐요.